오늘은 레이 열선 고장을 한번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열선이 어떻게 고장 났냐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스위치가 켜져 있다가 이렇게 꺼집니다. 열선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이 되다가 꺼지죠. 운전석 시트 쪽에 이렇게 별 모양으로 볼트가 있는데 10mm 복스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앞에 두 군데와 뒤에 두 군데 해서 총 네 군데를 풀어줍니다. 시트 볼트를 분해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잭들을 다 뽑아줍니다. 아래쪽을 눌러서 뽑아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잭을 뽑아줍니다. 여기 있는 케이블, 타일을 송곳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리무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를 빼주면 완전 분해가 됩니다. 한쪽만 힘을 줘서 제껴서 당기면 뽑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케이블은 모두 분해가 됐고 지금 시트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다 분해가 됐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분해했으면 뒷문을 통해서 빼야지 편합니다. 앞문으로는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뒷문을 이용해서 완전히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트를 떼어서 날이 추운 관계로 집 안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안전벨트에 있는 14mm를 스패너나 복스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요 위에 보면 작은 십자 볼트가 있는데 여기도 풀어줍니다. 이렇게 볼트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벌어진 틈 사이로 해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한 대를 잡아당겨서 그 다음에 사이드 쪽은 잡아서 손으로 잡아당겨서 뜯으면 되는데 앞쪽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홈이 있어서 요거를 눌러야 됩니다. 플라스틱을 요 부분을 눌러서 앞으로 당겨야지만 이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석 높이 조절 장치에 서비스 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빼줍니다. 잘 안 빠지기 때문에 힘을 줘서 세게 집어넣은 다음 이렇게 분해해주고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볼트 두 개를 풀어주고 여기 손잡이에 가려져 있던 요 볼트도 분해합니다. 여기 한 부분과 그 다음 여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겨서 빼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잡아당겨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걸쇠를 잡아당겨서 빼고 힘을 줘서 그냥 이렇게 당기면 이 사이드 트림은 다 분해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시트를 반대쪽 나사도 다 풀렀고 이 상태로 이제 시트를 분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트 이 부분을 이렇게 걸쇠가 걸려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보면 시트가 도와주는 게 있어서 이거를 다 조금씩 제껴서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시트가 이렇게 벗겨지면서 열선이 보이게 됩니다. 시트 커버를 다 벗겨내면 이렇게 시트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호그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 호그링을 제거를 해줘야 이 열선 커버를 전부 다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롱노즈나 니퍼를 이용해서, 니퍼로 뭐 잘라도 되고 롱노즈로 벌려서 분해해 준 다음 다시 재조립할 때 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호그링을 다 분해하고 나서 여기 보면 나간 부분이 보이죠? 열선이 여기가 끊어져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만 잘, 두 개가 끊어진 부분을 잘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트를 장착했고요. 열선이 아직은 꺼지지 않네요. 엉덩이가 따뜻해지고 있는 게, 납땜한 게 제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꺼지지 않고 잘 작동합니다.